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5월 30일 지금 시각은 거의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보호망, 또 보호망팀 사랑해주셔서 5월달도 정말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다른 법인이나 다른 팀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보호망팀은 예전보다 더 많이 선방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보호망을 사랑해주신 많은 구독자님, 계약자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초심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사후 보상관리에 정말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6월달에 신상품 그리고 각 회사별로 손해보험사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란 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찌감치 국내 최초로 아주 빨리 신상품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DB손해보험이에요. 과연 DB손해보험이 6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볼게요. 채널 고정. 네, 일단은 이젠 안녕. 7월달 정산품이 개정이 돼요. 일단은 DB손해보험이 드디어 매월 지급 수수비가 일단은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수비는 매월 지급을 가입하신 분과 아닌 분은 나눠지는데요. 지금은 매월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는 회사들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뭐 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메리츠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가장 좋은 데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럼 DB손해보험은 일단은 매회 지급이 반복적으로 가능하고요. 동의질병, 재수술, 33개의 주요 수술, 그리고 연간 수술 건수가 환자 수, 일단은 재수술 건수가 거의 다 199만 명이라고 하네요.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체외충격 파쇄 수술 모든 게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밀도 질환 정말 17만 건 아니면 15만 건, 14만 건 정말 많이 수술하는데요. 이 모든 게 DB손해보험에서 보장이 질병 수수비에서 오로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비 하면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면 바로 수수비 보험인데요. 동의질병, 재수술 다 보장이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면책이에요. 그리고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이거 다 면책이란 거죠. 근데 DB손해보험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보험 트렌드는 매회 지급, 질병 수수비가 그리고 1종, 5종 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생명보험 약간 쓰고 매회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보장이 되는 건 종수수비만 보장이 돼요. 모든 손해보험에서 오로지 DB손해보험만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DB손해보험 지점장님 저 잘했죠? 네. 이게 올리잖아요. DB손해보험 지점장님이 아, 역시 보험왕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이따가 다른 상품, 다른 회사 상품도 장점 많이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오늘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시면 일단 설계사 입장에서는 판매할 때 제 영상만 봐도 공부가 아주 두둑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달에 아, 어린이 보험, 수수비 보험, 통합보험 가입할 건데 어느 회사로 가입하지? 정말 10개 보험회사 다 비교를 꼼꼼히 10원 한 장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보험을 원하신다면 저 보호망 채널을 무조건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매회 지급 수수비 일단 세트 하나만으로도 DB손해보험에 선택할 이유는 아주 충분합니다. 일단 종합보험 참 좋은 패밀리 더블이고요. 자녀, 아이러브 건강보험, 간편한 325, 335, 수술을 아주 많이 해도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한 아주 저렴한 335 유병자보험, 이 모든 게 주요 다빈도 수술로 알아보는 수수비 보장이 모두 다 케어가 된다는 거죠. 수수비 보장은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지금 부동의 1위는 백내장, 두 번째는 척추 수술이죠. 디스크 같은 경우. 그 다음 3위가 치에, 여성분들 제왕절개, 습관절, 스텐트 서비스, 뭐, 내시경, 뭐, 간색전술, 유방, 그 다음 고관절, 점맥주,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게 DB손해보험은 매회 반복적으로, 뭐, 종수수비와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에 같은 질병, 동일 질병, 같은 부위는 아쉽게도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철심을 박았다, 나중에 뺐다. 그러면 물론 이건 상해이긴 하지만
넣고 빼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디비돈에 보면 한 사고당이지만 뭐 타자는 매우 반복적으로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지정 맥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티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시술 했는데 안 좋아서 아니면 수술을 잘못해서 다시 1년에 두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수탈에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DB손해보험 가입하면 몇백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보험금 청구도 하고요. 알아야 좋은 상품, 현명하게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망 채널을 정말 진짜 검증이 되고 돈이 되는 저 보호망 채널을 구독을 하셔야 무조건 좋은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아, 재수없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제 자랑만 해서요. 그런데 뭐 실제 팩트만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약간 뻔뻔하다고요? 앞으로 뻔뻔한 컨셉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비테아 1위 자녀보험의 이유는 자신감 보험이에요. 7월 전상품이 개정되는데요. 무해지 보험료 할인 적용 종료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해지 보험이 종료가 된다고 한 건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타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DB손해보험 제가 또 높으신 분 알잖아요. 위에 임원분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7월 달에 무해지 보험이 조금씩 할인 적용이 그러니까 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할인 적용된 부분들이 할인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DB손해보험이 지금 압도적으로 보험료가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지만 7월 달부터는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DB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이러브 건강보험이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일단은 그전에는 20세 이후로는 내외가 허혈성이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3천만원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왜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신가요? 선처 이상 수술비 Q06년서부터 99 그리고 매회 지급이 가능한 게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이 가능하던 거죠. 일단 DB손해보험 2만원 그리고 출생 후에는 81,000원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보험이 알죠? 굿땡 어린이 어딘지 알죠? 현응 네, 다 아실 거예요. 자, 보험료가 정말 압도적으로 DB손해보험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좋은 해밀리 더블 플러스예요. 일단은 필수 연계의 조건이 삭제가 됐고요. 6월 한시적으로 2대 질병도 합산해서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뇌혈관 진단금 1,000만원, 주요 뇌혈관 진단금 2,000만원, 합산해서 3,000만원이고 심장질환 역시 동일해요.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 2,000만원, 합산해서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혈중종의 치료비도 1,000만원 연장이 되었어요. 자, 참 착한, 그 착한, 참 좋은 325-335 모두 유병자 보험이 압도적으로 타사, KB나 현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현대든 KB손해보험에 거절됐던 분들은 아무래도 DB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다. 보험료 물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참 착한 간편보험이에요. 제가 저번 달에도 영상에 올려뒀다시피 335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의료행위를 사실 받은 적 있냐? 자, 5년 이내에 아래 같은 진단, 입원, 수술이 받은 적 있냐? 6대,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판막증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6월달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 대박. 네. 자, 참 착한 간편건강보험이에요. 일단은 간편고객님 보험료를 아껴야 되겠죠. 일단 유병자보험 딴 거 필요 없어요. 인수조건이 좋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만 저렴하면 따봉, 따따봉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3월달에는 333 보험으로 현대상이 압도적으로 잘 팔렸다가 4월달에는 KB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잘 팔렸다가 지 5월달, 6월달에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인수조건도 편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6월달은 한시적으로 DB손해보험을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현대, KB, DB손해보험으로 저렴한 구성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DB손해보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이 2월달, 3월달에는 15% 할인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입을 했죠. 4월달부터 좀 주춤하면서 영업이 솔직히 안 됐어요. 큰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거죠. 보험료가 살짝 인상이 돼서요. 하지만 4월 말부터 3, 4, 5 보험에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4월달, 5월달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달에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같이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업계 유일하게 유병자 신장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돼요. 뭐 보험사는 맨날 업계 유일하대요. 자기네 보험사만 맨날 업계 유일하대요. 네, 자 신장질환 수술비 진단비가 탑재가 돼요. 신장질환 수술비가 60세까지 3,000만 원. 요거는 큰 장점이 있네요. 큰 메리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간병인 담보가 20년 갱신, 3년 갱신 동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간병인 보험은 KB, DB, 메리츠 쪽으로 많이 가입하는데요. 거의 다 죄다 3년 갱신이에요. 그런데 갱신형 보험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데, 그런데 KB 손해보험에서는 20년 갱신이 신규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Follow me! 자, KB손해보험 6월달 판매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이 전단지는 이제 보험 설계사의 용이다 보니까 일반 고객분들이 보면 좀 판매 전략이 뭐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6월달에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 채널은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도 많이 보고 또 일반 고객님들도 많이 보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합형이에요. 닥터 실속이나 그 다음에 닥터 플러스, 그 다음에 더 좋은 닥터 플러스가 아무래도 대표적인데요. 15세에서 70세까지 신장 수술비가 3,000만 원 신규가 탑재가 됐어요. 이건 큰 장점이죠. 그리고 신장질환 특정 원투가 최다 진단 코드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 보험도 325와 335, 이 모든 게 업계 유일하게 신장질환 특정 원투가 탑재가 됐고요. 또 15세부터 90세까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녀보험이에요. 자녀보험은 태아에서부터 25세까지, 그 태아에서부터 30세까지 어린이보험이 신장질환 진단, 1, 2가 최다 진단비 코드가 보상이 되고요. KB손해보험이 17개, A사는 11, B사는 6개, C사는 6개. 저는 A사, B사, C사 알고 있는데, 안 거쳐주지롱.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간병인 사용이 20년 갱신 탑재가 돼요. 단, 요양병원 담보는 15세 이후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운전자 보험은 뭐 암 진단비 이런 거는 타사랑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월 화끈한 3대 신담보 포인트예요. 종합형, 유병자, 자녀보험 다 K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60세도 3,000, 그리고 간편은 2,000까지 신장질환 수술비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종합형은 KB가 3,000만 원, 유병자는 2,000만 원, 어린이는 5,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A사, B사, C사는 그렇게 보장이 안 된다.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6월달에 정말 한시적으로 또 이게 3월달 15% 할인처럼 지금 한번 날 잡은 것 같아요. 자, 6월달 현대, DB, 삼성을 우리가 한번 제껴보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특정 원투 보상코드를 화끈하게, 그래서 KB손해보험은 17개고요. A사는 11개, B사는 6개, C사는 6개란 겁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코드도 화끈하게 보장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간병인 사용이 일단은 20년 갱신이에요. 물론 그전처럼 3년 갱신도 있지만 20년 갱신 동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담보로 난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이 먹을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KB 종합병 3대 포인트인데요. KB는 3천까지 되고 타사는 1,000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 심장질환 수술비가요. 60세까지 3,000만 원.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도 이 부분은 뭐 큰 장점이 있다. 자, 검진 수통 플랜이에요. 검진, 진단, 수술, 통원시까지 원스톱으로 신장질환 수술비가 60세까지 3,000만 원 기념. 그래서 신장질환 수술비가 60세까지 3,000만 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있던 내용과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검진수통 플랜으로 KB손해보험이 목숨 건 것 같아요. 자, KB손해보험 수술비 임체도예요. 자, 이거 수술비 보면 솔직히 지긋지긋하죠. 각 회사마다 뭐 내외관은 얼마, 협신증 얼마, 대장 용종에는 얼마. 여기 보면 위 용종은 종합형은 180만 원, 간편은 110만 원, 자녀는 200만 원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그 충수염,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백내장, 그리고 뭐 갑상선 양성종양, 편도염, 사타구니 탈장, 대장 용종이 100만 원까지, 작은 근종 180만 원, 무지 외반쪽, 외반증 한쪽 다 160만 원씩 양쪽 하시면은 합치면 3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종합형 간병인 마음대로 골랐는데요.
기존에는 3년 갱신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면요. 근데 왼쪽에 보면 20년 갱신으로 해서 현금 보상이 더 좋다면 일단 최대 1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3년 갱신 말고 20년 갱신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납입 면제가 필요하다면 납입 면제 적용되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부담보를 없애려면 간병인 서비스로 3년 갱신 괜찮고요. 그리고 간병인 수가가 상승이 걱정된다면 추가 부담금 없이 3년 갱신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요. 공동간병, 요양병원이 보상이 필요하다면 공동간병, 요양병원 실비 지급이 6월부터 이제 메리츠랑 기존의 12만 8천원까지 실손 보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3대 포인트예요. 경증질환이 드디어 1개월만 지나면 심사가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데, 뭐 메리츠나 아니면 현대해상이 128종에 대해서 1개월만 지나도 경증질환에서 심사가 가능했어요. 근데 KB손해보험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KB손해보험이 6월달부터 경증질환 1개월만 지나도 심사가 업계 유일하게 신장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소원풀이 간편, 신장질환, 뇌혈관 보장도 두둑히, 슬기로운 간편보험은 유병자보험으로 아주 폭넓고 보장한도가 높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 간병인 마음대로 골라, 마음대로 드는 담보를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요. 스코어링도 없고, 그리고 자유롭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경증질환 인수 기준도 아주 많이 확대가 됐어요. 325, 335 모두 다 경증질환 3개월에서 1개월만 지나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유병자 보험 예전처럼 깐깐이 안 보고요. 아주 평화롭고 아주 자유롭게 가입이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KB 자녀보험이에요. 4대 포인트. KB가 17개, A사는 11, B사는 6개, C사는 6개. 그래서 부정맥과 심부전증이 어깨 최다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상도 그렇긴 해요. 근데 어깨 최다 코드 신장질환 특정 원투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맥 심부전증 요즘에 현대상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흥구 화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회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KB손해보험도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타사보다는 한두 달 좀 늦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맥 심부전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 심부전증이 안 되는 회사가 오히려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손해보험도 부정맥 심부전증이 많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녀보험은 20년 갱신, 간병인 사용 일당도 탑재가 됐고, 여러모로 KB손해보험이 6월달부터는 작정하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추천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간병인 지원, 뭐 상해든 질병이든 사용 입원 일당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KB손해보험 간병인 사용 상해나 질병이나 입원 일당 이용하세요. 첫날부터 간병인 쓰셔도 보장되는 간병인 사용, 상해 질병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원 시에는 10만원까지 되고요. 간병인 사용 시에는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일당 요한병원 3만원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는 상해 질병 입원일당이 2만원씩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무거워지로 간편보험으로 아주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가용 플랜도 무거워지로 가입이 가능하고, 무서류 KB 암보험 플랜이 있어요. 무서류, 무할증, 무누적, 무연계, 딱 보험료 만원으로 무서류로 이 모든 게 암진단 그 2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유사암 또 1천만원, 갑상선암 1천만원, 표적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 그 특정한 호르몬, 이 모든 게 보험료가 1, 2만원대, 뭐 여성은 뭐 40대에서 50대는 3만원 정도 가입이 되는데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류, 그 다음에 가정종합플랜, 무고지 이런 것 제가 다 뭐 화재 벌금이든 이제 그 뭐랄까 화재 보험 쪽, 건물 화재 보험 쪽으로 좀 특화돼서 KB 손해보험 좀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신장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분류 코드가 1, 2, 이제 부정맥 심부전증이 탑재가 가능했고요. 수술비가 112대 수술비 워낙 강세 있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까지 예전에 두 줄기 아무래도 큰 장점 있잖아요. 종수술비 특정 주요 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또한 간병인 사용 일당도 전격 출시가 되었어요. 6월 1일부터.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 과연 6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이 매거진인데요. 스마트 건강보험이에요. 3, 4, 5인데 무할증 보험이 있다? 정말로요? 예,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보험의 탄생, 바로 무할증 345 플랜이에요. 또 하나는 원더풀 종합 아이조아 어린이 보험에서 무형계 6월에도 좋은 조건으로 계속되고요. 또 하나는 질병상의 종수수비가 생명보험 약관 쓰고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원더풀 간편도 2대 진단, 그리고 2천만원까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수비 보험 또한 2천만원까지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6월의 주요 이슈사항이에요. 좋은 건 먼저 합니다. 세상에 없던 보험의 탄생, 스마트 건강보험, 업계 최초로 3, 3, 5 고지, 할증 없는 착한 건강 플랜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매우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좋은 거 계속되어야 돼요. 아, 잠깐만요. 카메라가 좀 흔들리네요. 네. 자, 일단은 원더풀 종합인데요.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8만원 이상 시 또는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 시 1000만원 이하 시 노스코링 제도로 가입이 아주 저렴하게 상행 담보 최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아이조아 어린이 보험은 노스코링이에요. 20세까지는. 그 21세부터 뇌허유 1000만원 이하 시 노스코링이고요. 최소 보험료 만원이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상의 종수수비가 업계 최고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원더풀 간편 2대 진단비도 2천만원까지 60세, 그리고 수수비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 건강 종합보험이에요. 할증 없는 345 플랜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 한시가 과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이렇게 한 달간이지만 뭐 또 7월달에 될 수도 있으니까, 워낙 보험회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 연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연장할 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뭐 한시적이니까 6월달 내에 빨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더 받는 중할증 다 비켜, 고지는 3, 3, 5, 보험료는 무할증처럼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자, 스마트 건강 종합보험이에요. 암진단금 60세까지 4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2천만원. 이거는 뭐 타사랑은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무할증, 그 다음에 뭐 3, 4, 5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인공관절, 장기요양, 등급, 중증치매, 대상포진, 통풍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업계 최초예요. 무할증, 암진단금 최대 4천만원, 2대 진단금 수술비 최대 5천만원, 인공관절 최대 300만원, 장기요양 4등급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액형 보장 강화 왜 필요한가? 산정특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 지원이 제외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산정특례 지원 암은 5년간, 뇌혈관 심장질환은 30일, 중증질환 시 소득 단절이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높아지는 실손보험료 자기부담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정액보상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MG의 통큰 정액형 보장 한도예요.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50세까지 2천만원, 60세는 1천만원, 65세는 100만원이고요. 원더풀도 뭐 60세까지는 2천만원, 거의 다 2천만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20세까지는 5천만원, 30세까지는 2천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50세까지는 4천만원, 60세까지는 1천만원. 아무래도 60세 넘으면 거의 확 떨어지네요. 그죠? 50세부터. 50세까지는 원더풀 보험에서 2천만원, 60세부터는 1천만원, 70세, 뭐 80세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암튼, 매우 큰 장점이 정액형으로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자, 원더풀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중대질병, 고가의 치료비뿐만 아니고 자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중대한 질병, 암은 간접 비용이 매우 뭐 비싸는 건데요. 2020년 기준 4인 가족 월 최저 생계비가 280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3대 질병 5천만원 플랜이고 암 진단 시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합 산에서 5천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MG손해보험 하면 가성비, 보험료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MG와 M사, 그 다음에 H사, D사와 비교해도 암진단금 절대 꿀리지 않고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도 할증 없이 매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무할증, 무서류, 암 기능이 질병이 이제 많은 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근데 고혈압, 치매, 골절 모두 다 이제 무할증, 할증 없이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Z세대를 위한 MG보험이에요. 이 밀레니엄 M자와 Z세대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100세 해보자. 일단은 뭐 3대 진단금 만원 플랜, 그래서 10세, 20세, 30세 매우 저렴하게 일자죠. 만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경제활동기 보장 3대에 이제 암이나 이제 최신치료, 질병상해 모두 다 만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아이조어 어린이 보험인데요, 폭넓은 보장에 4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질병 3%부터 후유장애 5,000만원까지 되고요. 상해 역시 구입세까지 5,000만원, 질병 종수수비, 상해 종수수비가 아주 업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원더풀 간편건강보험은 7080 부모님을 건강기원인데요, 수수비 프로젝트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은 청춘 플랜.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약 무료 인공관절 250만원씩, 부정맥 비관열 140만원, 뇌동맥류 관열 410만원, 암수두시에 510만원까지 모두 다 모아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뭐 4만원대로 가입이 된다. 솔직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보험료 납입보다 보장을 받을 연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MG손해보험, 유병자보험 가입이 매우 좋다. 자, 325 경증질환 인수플랜인데요, 요즘에는 경증질환 한 달만 지나도 15일 이내에도 모두 이제 프리패스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여러가지 한번 보시고 가입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패스를 활용하는 두 가지 보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타사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달, 5월달 매우 핫했던 NH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4월달이나 5월달에 변동 없이 그냥 쭉 가는 것 같고요. 몇 가지 항목만 변동이 됐다 보니까 그 부분만 뭐 짧고 아주 굵게, 그 임팩트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 특히 20세 이후의 어른이 보험의 큰 장점은, 일단은 20세 전후로는 뭐 유사암은 3,000만원, 그 이후는 2,000만원, 뇌혈관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20세부터 30세까지는 3,0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전에는 5,000만원까지 되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그 가입금액이 아주 높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60세까지 NH 가성비 9 건강보험이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이 2,000만원씩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7만원 이상이면 또 무형계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협손해보험을 찾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가장, 언더라이터가 가장 좀 뭐랄까 까다롭게 가입이 하다 보니까 병력이 요만큼만 있어도 솔직하게 우리 보험설계사 분들이 욕 나올 정도로 거의 다 거절이던가 정말 부담보를 심하게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이 없는 분 위주로는 농협을 추천해 드리지만 병력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거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9플러스 어린이 보험인데요, 일단 7만원 이상이면 무연기로 유기트 플랜, 일단은 뭐 4월달 5월달 역시 뭐 이어서 가입이 되고요.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 보험, 일단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1억원까지 탑재가 됐고, 보장은 최고고 보험료는 많이 낮췄어요. 간병인 지원 일단 표적, 질병 수수비 전연령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일반상의 수수비가 전연령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나머지는 뭐 큰 뭐 이슈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농협손해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진단비 합계 누적이 걱정 끝이에요.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 중에서 2개월 미납이 되면 실효가 돼서 보장이 안 되지만 농협은 3개월까지고 업계 최고 수준의 RBC 비율, 보험금 부지급률이 0.72%로 손해보험에서 2020년도 이제 보험금 지급이 가장 좋았다. 그 업계 최고의 보장 한도와 업계 누적을 안 보고 있고, 그리고 탄탄한 이제 보험회사의 이제 재무 건전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깨알 같은 글씨는 그냥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유기트 플랜, 보험료 7만원 이상이면 무연계로 프리패스가 되고요. 그리고 한 구자 말고, 아, 나는 진단비를 더 원하는데, 그럼 두 구자 이제 가입이 가능하니까 똑같은 걸 두 구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보험료는 최저로 낮췄습니다. 자,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료 최대 질병 후장애가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21세부터 30세까지는 7,000만원, 유사암님은 일단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어른이 보험 21세부터 30세까지는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20세까지는 5,000만원, 21세부터 30세까지는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제 말이 좀 빠르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 11개 손해보험회사 올리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되다 보니까 좀 말을 빨리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변동사 없는 건 말을 빨리 할 거고요. 변동사 있는 것만 또박또박 발음 있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지 농협만 오지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보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타사 뭐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전독설계사나 다른 대리점은 까요. 거기 소형회사고요. 보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별로 비싸지도 뭐 높지도 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잘 지급이 안 돼요. 이러면서 까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성비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회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보험왕만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가성비 9 건강보험인데요. 일단은 암진단은 최대 5천만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질병위장에도 600만원까지 최대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진단 시 2천만원, 그리고 최대 5천만원까지 뇌과 활성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 수두비도 연기 조건이 삭제가 됐고요.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일당도 탑재가 됐다. 자, 다섯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표정화 약물치료비가 10년 갱신 탑재가 5천만까지 되고요. 암도 만성질환입니다. 암 5년 생존율이 70%가 거의 돌파했기 때문에 3명 중 2명은 완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금 5천만원, 질병후장애 5천만원, 이대진단금 2천만원, 71대 질병수술비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이에요. 이 모든 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졸중, 뇌출혈, 맨 마지막에 우울증, 수면장애, 치매까지 모두 다 고지만으로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왜냐? 연관성이 없으니까 고지만으로 할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편한 가성비 이제 유병자 보험이에요. 건강하신가요? 가성비 좋은 1종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암 간병비 평균이 93,203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기간은 거의 7.3일이다. 매년 상승 간병인이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지는데요. 간병인 지원일당이 탑재가 됐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간편한 이 정도로 가입하세요. 3개월 이내에 3이 5기 때문에 이런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이에요. 두 가지만 없으면 고혈압, 당뇨, 암, 기약력이 있어도 올 프리패스가 된다. 5060 세대의 76.7%는 만성질환자고요. 그래서 암보장, 2대 질병, 뇌혈과 허혈성, 수술비 보장이 모두 다 탑재가 돼서 아주 뭐 타사에 비해서 유병자 보험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농협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MG, 흥구, 농협에 비해서 정말 보험료 비교해도 견딜만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롯데 손해보험에 대해서 6월 판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업계 최대 140대, 업계 최대의 특정 질병 수술비가 탑재가 됐어요. 또 하나 실질적인 새만기 20년, 30년 갱신 주기가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20년 갱신이 탑재가 됐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가사도우미 특약이 탑재가 됐어요. 벌금 선지급 도입이 됐고요. 자부상 14등급 시에 50만원 업계 최고 누적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녀 도담도담이 140대 질병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또한 납입면제 유사함이 드디어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함 납입면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매우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앞으로 농협만 제가 추천해드렸는데요. 30세까지는 롯데손해보험도 6월달부터 저희가 비교해서 추천해드릴겁니다. 자, 간편한 3.25 유병자 보험에서 2대 질병이 1500까지 5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어도 간편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자, 뭐 상품 라인업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더클린 프리미엄 롯데손해보험이 140대 질병수술비가 탑재가 됐어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배경화면 좀 어둡긴 하네요. 64대 뇌혈관 신장장 수술비가 가입 금액이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64대, 23대, 24대, 29대가 다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롯데만 보장된 수수 24종이에요. 아성신생물, 등통증, 그다음 맹립종, 그다음 콩자래끼, 쌍꺼풀 수 등의 기타 염증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심내 이제 혈관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50세까지 2천만원, 60세까지는 1천만원, 그 나머지는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방사선 암치료비 탑재가 됐어요. 3대 진단금 업셀링 플랜인데요. 이 모든 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롯데손해보험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롯데손해보험 변동된 사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암 양성자, 지방, 항암 양전자 방사선 치료비 3천만원까지,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2천,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도담도담 자녀보험이에요. 왕의 부활. 140대 특정 질병 수술비가 탑재가 돼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6대 납입 면제예요. 그 전에 일반 암이든 뇌혈관 활성만 됐었는데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됐다. 전 연령 무연계예요. 그래서 21세 초과 시 사망 연계가 삭제가 됐다.
그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후장애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질병수술비가 1종, 5종, 0개가 해제가 됐어요. 질병수술비가 4조, 5종이 최소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유사암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타사 농협이든 흥국이든 정말 DB손해보험이든 현대든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롯데손해보험이 매우 매우 저렴해서 일단은 그 202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으니까요. 자,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뭐 나머지 없고요. 가사 도우미도 뭐 그렇게 큰 장점은 없어요. 조금 그리고 2대 진단비 1,500까지 연장이 됐다. 근데 뭐 타사도 2,000만까지 되니까 이건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매 보험은 라이나 생명이 좀 좋고요. 제가센터 진단비 여기는 솔직히 롯데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자, 140대 질병수술비가 출시가 됐는데 과연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더클림은 일단 대뇌동맥류 8,010만원, 도담도담은 8,500만원까지 되고요. 밑에 혈심증 쭉쭉 내려가서 위용조 210만원이에요. 도담도담은 220만원. 아까 KB손해보험과 타사 같은 경우는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220만원 큰 장점이 있고요. 무지반증이 좀 100만원 짰네요. 뭐 KB손해보험 180만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편도염 비슷해요. 유방이 안성시스템으로 거의 비슷해요. 여성 생식기암도 거의 비슷하고요. 고관절 치아수술이 좀 작고 측관절 치아수술도 좀 작아요. 일단 여기서는 위용종이 큰 금액 있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메리츠화재 영업 키워드예요. 일단은 메리츠화재 하면 진단금도 높게 가입이 되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인수조건도 매우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치아보험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조사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는 이유는 상품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보장 한도도 매우 많이 들어가고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자, 놓치면 후회할 메리츠화재예요. 전 상품 고연령자 집중 한도가 사양 조정이 됐고요. 특히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에서 3천만까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 대박이에요. 또한 통합보험이 51세에서 60세까지는 2천만까지 유사암이 진단금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요즘에 핫키워드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간편도 유병자도 60세까지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통합보험도요 51세부터 60세까지 2천만원 그리고 1종부터 3종까지 다빈도만 크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7종까지 있지만 1종부터 3종까지가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또 수술하거든요. 또한 일주일 더 연장이 됐어요. 뭐냐면 암백6천이죠. 암진단금은 100만원 하지만 유사암진단금은 1,000만원 갑상선암 진단비도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메리츠화재가 아무래도 6월달 7월달에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국민이 업셀링이에요.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는 거. 일단은 60세까지 유사암 진단금이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는 건 지금 업계에 없다는 거죠. 거의 유사암 진단금이 2,000만원 달랑 있지만 3,000만원은 오직 M사 메리츠밖에 없다. 자, 통합보험도 알파나 도알파 51세부터 60세까지 2대 질병 진단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건강보험도 61세에서 65세 고객님도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100에서 5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최대 한도예요. 백내장 100만원 정도 수술비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요. 2일부터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다빈도 질환 일단 크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1종에는 30만원, 2종에는 30만원, 3종에는 50만원인데 4종, 5종, 6종, 7종도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딱 일주일만 암백6천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비 1,000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단돈 만원에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자, 1일부터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플러스가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 밑에 업계 최대 뇌혈관 활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메리츠가 50세까지는 3,000만원, 51세부터 60세까지는 2,000만원, 61세부터 65세까지는 5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예, 좀 알람 좀 꺼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뇌혈관 활성 심장질환 수술비도요. 일단은 50세까지는 통 크게 3,000만원,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는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60세까지는 거의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2,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메리츠화재가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이 모든 게 다 1,000만원씩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진단금을 높게 그리고 수수비를 높게 가입을 원하신 분이라면 제가 적극 메리츠 알파 그리고 더 좋은 알파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역시 내만 같은 더 좋은 어린이보험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20세까지는 유사암 진단금이 4,000만 원이고요. 21세부터 30세까지는 3,000만 원이에요. 즉 유사암 진단금은 가장 많이 가입이 가능한 데가 농협, 그리고 뭐 훈구, 롯데 이런 쪽이 30세까지는 어른이 보험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대박이에요. 메리츠 화재는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A사, 이 녹색은 어딘지 아시겠죠? 딥, 응.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현, 응. 그리고 노란색은 K, 응, 땡. 일단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업계 최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요. 일단 통 크게 20세까지는 5,000만 원. 얼마라고요? 5,000만 원 가입이 되고, 21세부터 30세까지는 메리츠 화재가 5,000만 원까지 역시 이 모든 게 다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뭐 D사나 아니면 H사 아니면 K사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30세까지는 달랑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역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일단은 메리츠 같은 경우는 20세까지는 5,000만 원, 21세부터 30세까지는 5,000만 원 통 크게 보장이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도 물론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진단금이나 유사암 진단금이 일단 게임도 안 되게 메리츠 화재가 압도적으로 진단비가 많이 들어간다. 자, 2일부터 SI 간편 3위와 한도 상향이 조정이 됐어요. 따라올 수 없는 한도, 업계 최대 보장이에요. 일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유사암이 50세까지 3,000만 원, 51세부터 60세까지는 2,000만 원, 61세부터 65세까지는 2,000만 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 죄송해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3,0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달랑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 일단 누적 한도가 일단은 메리츠가 많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메리츠나 아니면 타사 합산해서 3,000만 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와 수술비 역시 SI 누적 한도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정말 게임도 안 되게 많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메리츠예요. 연령별 추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료, 뭐 저체중아 2kg 미만이죠. 일단 메리츠는 300, 타사 압도적으로 H화재가 좀 많이 가입이 되는데 달랑 1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특정 선청 이상 수술비도 메리츠는 매회 반복적으로 800만원. 이제 파란색이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H사는 매회 보장이 300만원밖에 안 된다. 보험료가 20% 저번달에 5월달에 예 할인이 되면서 지금도 역시 통 크게 할인이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0세부터 30세까지는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이 유사암 4,000만원, 뇌혈관 5,000만원, 허혈성 5,000만원, 완백 6,000인 만원으로 해서 모두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더 좋은 어린이 보험료 3억 하는데 보험료가 달랑 만원밖에 안 해요.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아, 나는 보험왕이 정말 통 크게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 이러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더 좋은 어린이 보험으로 3억 플랜 만원의 행복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대에서 60대 추천이에요. 통화, 알파, 더알파, 유사암 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다 뭐든지 3,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어유라고 해서 30세까지 어린이 보험만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3,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한데 일단은 메리츠 화재는 알파와 더 좋은 알파는 60세까지 내허유 3,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자, SI 누적도요 3,000, 내외가 2,000, 그 다음에 허혈성 2,000만 원까지 이제 그 간편이죠.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안백 6,000, 그리고 뭐 안백 6,000 연기 없이 유사한 단독 가입도 3,3,5만 원의 행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든든한 수술비 다빈도 질환 150만 원, 질병 수술비 120만 원, 1종 3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 유병자 보험도 수술비가 전 질병 100만 원까지 뭐 위용조 만모툼 그리고 무죄반증이 다 통크게 보장이 된다.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흡입천자도 보장이 없기 유일하게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다 제외입니다. 30일 간병인 만만플랜도 3.25 30일 간병인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50세부터 70세까지 추천이 SI 325, 335도 아무래도 저렴하게 2번 수술 1개월만 지나도 경증질환, 백내장, 뭐 대장용조, 그 다음에 난소당뇨, 편도염 2번 수술 1개월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신골절 치료비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게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상품의 구성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보상가, 보험금만 잘 나오면 저도 많이 판매할 테고 정말 업계 1위를 다시 탈환할 수가 있는데 영업은 정말 보장 내용은 좋은데 보상가 직원들이 정말 개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상이 잘 됐지
보상이 잘 될지는 솔직히 소형회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형회사 메리츠도 많이 걱정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18세부터 80세까지 추천이에요. 운전자 M드라이브, 뭐 자부상, 가족 동승, 피부치 모두 다 70만원, 50만원, 20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가입 연령도 18년도 이전에는 비용담보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19년부터 20년도에는 부상치료비를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21년 이후에는 6주 미만 시에도 교사처 가입을 하셔야 된다. 자, 올인원 라이프 주택보험도 아무래도 그냥 한번 급배수든 아니면은 500만원 본인 부담금 없다는 것도 아무래도 풍수제외 그리고 특수 그리고 비특수 이런 것도 아무래도 가입을 하셔야 된다. 자, 착한실손이 6월 말까지만 가입이 돼요. 3세대 돼요. 일단은 7월달부터는 개정되기 전 정말 마지막 계획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실손보험이 많이 인상됐던 분이라면 얼른 착한실손보험을 전화하시고,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6월 말까지 3세대 실손보험을 아주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계약 전환 실손의료비 안내예요. 일단 전환 시 변경 금액의 상세 예시인데요. 일단 09년 7월 이전에는 표준화 이전에는요, 상해 의료비 1000만원 이전에도 이제 상해 입원과 통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해 통원 모두 다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09년 8월 이후는 표준화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1000만원, 3000만원 다 변경이 가능한데, 상해 질병 외래 처방 1000만원, 그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이런 것도 모두 다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실손의료비 전환 뭐 배서 관련인데요, 일단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일단 고지권은 두 개죠. 착한 실손보험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신경계 질환, 두 번째는 정신과 질환만 아니면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뭐 고액 진단금을 받았든 아니면 보험 청구를 많이 했든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꼭 신경계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 외에도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35 5호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중할증 51세부터 60세까지 유산 3000만원, 이대질병 4000만원 가입이 다 가능하고요. 아주 저렴하게 유산 가입 한도가, 유병자 보험은 솔직히 1000만원, 기껏해야 2000만원인데 3000만원까지 크게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활성 진단비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1개월만 지나면 메리츠가 경증질환도 타사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이 모든 게 눈물샘, 대장용종, 그 다음 편도염, 뭐 손목터질 증후군, 뭐 족저근막염, 아니면 갑상선 결절, 요르결석, 난소난중, 위용종, 담석증, 그 다음 자궁탈출증, 이런 게 모두 1개월만 지나도 인수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사함 단독 가입 때는 만원의 행복, 일단은 안백유천인데요, 보험료 저렴하게 만원 행복으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심하게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생각 있으시면 얼른 연락 주세요. 자, 메리츠 전문 간병인 있잖아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요 28%, 간병인 이용 사유 가족 중 간병한 사람이 없다 64%예요 19년 월 평균, 일단 평균 간병 비용은요 월 280만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메리츠 화재를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실손 보상으로 12만 9천원까지 전문 간병인 지원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4만원까지 통화 간병 서비스, 30일 또는 180일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타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메리츠 화재를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란 거죠. 자, 더 간편한 건강보험이에요. 325 다빈도 질환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유병자 상해 질병 수술비가 아무래도 150만원, 타사는 100만원, 매치는 만모툼 시행시에 100만원, 타사는 달랑 30만원, 위 용종 뭐 제거시에도 100만원인데 타사는 30만원, 그다음에 손가락 골절 피 삽입술 시행시에 150만원 빼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1종부터 7종까지 타사는 100만원. 아무래도 많이 좀 비교가 나다 보니까 매치화제가 수술비는 압도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갱신형인데요, 51세부터 60세까지 2대 질환 충분하세요.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활성 4000만원까지 모든 담보가 가입이 노스코링이고요. 연기 조건이 없다. 착한 실손 전환 시 추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면 보험료가 많이 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유사암이나 수수비 이런 쪽으로 커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알파, 더 좋은 알파 이제 6165에요 61세부터 65세까지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달랑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일단 메리츠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3000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할 수가 있다.
근데 A사나 B사나 C사, 이 DB, 현대, 이제 KB는 달랑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게임 안 되게 메리츠화재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질병이에요. 1종부터 7종까지 수술비 담보 두 개로 보장되는 수술했다 하면 다빈도 질환 150만원. 특히 무지해반증, 특히 여성분들의 작은 내막증, 회전계파열, 오십견이죠. 위용종, 편도염, 충수염, 이 모든 게 할 때마다 120만원씩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질병 1종 수술비가 30만원, 타사 같은 경우 20만원이래요. 이 모든 게 메리츠화재가 수술비가 큰 장점이 있다. 자, 갑상선암 로봇 수술비도 필수인데요. 갑상선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는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암 로봇 수술을 평균 비용이 1,500만원 드는데, 물론 실비에서 신의료기술에서 보장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로봇암 수술이 일단은 일반암, 특정암 제외 메리츠가 500만원, 갑상선암 250만원, 750만원 보장이 되고,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로봇암 수술은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베타적 사용권, 메리츠화재가 아무래도 통 크게 보장이 되고, 만원으로 가입 시 로봇 수술 시에 총 이제 보험금이 1,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백내장도 업계 최대 보장이에요. 100만원까지. 물론 타사라도 지금 100만원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80만원째 축소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백내장. 양쪽 하면 200만원인데, 양쪽 하면 160만원으로 축소가 될 것 같고요. 50대, 정말 1위가 백내장. 또한 백내장으로 인한 다축적 렌즈 삽입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마지막 한시적인 기회라는 거죠.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빈틈없이 꽉 찬 1종부터 7종 수술비 만남. 그래서 핀 제거술, 농약 배액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소장 내시경, 아니면 척추 고주파, 아니면 유방 복원술, 자궁의 임신, 이런 거 타사 같은 경우 보장 안 되지만 메리츠화재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서류, 무활증, 무담보, 암백유척,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시간이 없고 일단 부정맥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폐렴 있어도 모두 다 프리패스로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만원의 행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든든한 메리츠 어린이 수술비예요. 질병 수술비 통크에 120만원, 다빈도 생활질환 수술비 200만원, 1종 수술비 30만원, 편도 350만원, 근데 독보적인 1위인 H화재죠. H회상 120만원, 거의 230만원 차이가 나고요. 탈장 또한 230만원, 충농증 230만원, 충수절제술 거의 70만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태아보험료, 아 일단은 H화재가 H회상이 1등이 아니구나, 좀 더 꼼꼼하게 비교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은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도 선청질환, 저체중압, 업계 최대 보장으로 9승 9개월, 수술시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왜 H해상과 비교를 하냐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1위다 보니까 왜 1위랑 우리 메리츠화재랑 비교해서 메리츠화재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수술비도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만원의 행보, 지금 피부치죠? 피해 부상 치료비도 아무래도 많이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운전자 보험도 기존 거나 지금이랑 많이 틀려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했던 분이라면 꼭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던가 해지 후 거의 만원이나 2만원 사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통해서 민식이법이나 아니면 윤창법이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해의 담보와 같이 합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올인어 라이프 재물보험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냥 화재 피해, 누수, 태풍 한번 그냥 눈으로만 쑥 훑어보시고 준비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아 입원급이 2039 보존치료인데요. 치아보험 제가 프리패스 할게요. 왜냐면 이쪽은 가입해봤자 어차피 보험금 잘 안 나오고 조사가 나가다 보니까 치아보험 제가 메리츠화재 학을 띄웠습니다. 자, 골절보다 더 좋은 신골절 치료비. 신골절 치료비가 역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두개골, 갈비뼈, 허리뼈, 그다음 발목, 무릎, 그다음에 족골, 발가락, 종아리뼈, 손가락, 손뼈, 손목, 흉골, 흉추골, 하악골, 목 아니면은 목, 경추 이런 부분들이 통 크게 보장이 되니까 신골절 치료비 1,000만원 정말 무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25, 315, 335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그 납입 면제는 솔직히 매지가 되게 많아요. 딴 데는 6대밖에 안 되지만 11대까지 납입면제 되는 데는 매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만 좀 고려해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메리츠화재 6월달 상품 설명에 대해서.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인수조건이 좋다? 네. 그리고 건물화재보험. 아무래도 보험도 잘 나오고 보장 내용이 좋다? 맞아요. 자, 인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은 2019년 이전 가입자들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정리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갱신형이고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유사암 진단도 매우 적으니까요. 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지금 법인 입장에서는 삼성화재가 꼴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뭐 빅5죠. 메르츠나 아니면 현대 아니면 DB손해보 KB손해보험을 따라잡으려고 삼성화재도 2020년부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습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뇌혈관 허혈성 아니면 부정맥 심우저증 수습이가 좀 좋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화재 한눈에 보기에요. 일단은 뭐 건강보험 간편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상 그 다음에 뭐 치아보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고 또 보험한테 연락 주고 있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도 나름 괜찮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소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DB손해보험은 작년에 어린이보험을 많이 가입했지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교사처 아니면은 뭐 변호사 선임비 아니면 벌금 이런 게 다 지금처럼 좀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갈아타지 않아도요. 자 수습이에요. 수습이 같은 경우는 1종부터 8종이에요. 자 메이츠가 7종까지 나오면서 아 메이츠 너 뭐야 7종이야? 우리는 8종이야. 우리가 1종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 묶고 더블로가 이런 건가 모르겠네요. 네, 자 수습이 가입을 아주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종부터 8종까지 일단 1종이 단 10만원 밖에 없었지만 추가로 20만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2종도 20만원, 3종 40만원, 4종 60만원, 5종 100만원, 그 다음에 뭐 6종 200만원, 7종 600만원, 그 다음에 8종 800만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화재 주요 수수비 한눈에 보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 수수비는 DB, 현대, MG, 메르츠 아니면 하나손해보 그 생명보험 약관을 쓰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뭐 KB손해보험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아유 지금 삼성화재 생명보험 약관 쓰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고 관여 비관여 구분이 있어? 그리고 매우 반복적으로 보장이 돼? 이래서 삼성화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 삼성화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박은 뭐냐면 수수비가 저렴하고 타사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삼성화재에서 좀 유용하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요로결성 같은 경우는 보장이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간질환, 심부전증 아무래도 통크게 8천만원, 유병자는 3천만원 이런 부분들이 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병자 보험은 적게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천식 같은 경우, 그 내소망연, 양성종양, 그 뇌혈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통크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재앙절기도 간편은 50만원, 아 건강은 그냥 표준체는 50만원, 간편은 40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장금액부터 범위까지 넘어가고요. 수술의 핵심은 올 리스크.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뭐 상해 사망이나 질병 수습이 입통원 그 다음에 뭐 백내장 그 다음에 대상 뭐 대장용융 제외 이런 부분도 통크게 보장이 되지만 아무래도 백내장 뭐 제외나 대장용 제외 이런 건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네요. 네, 자 간편한 정일단 뭐 간병인 일당이에요. 20년간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 거. 그전에 타사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이었는데 삼성화재가 예, 5월 달에 20년 갱신 간병인 지원 일당이 나오면서 지금은 많은 회사가 20년으로 바뀌고 있다. 자, 간편보험이에요. 수수비와 간병인 일당, 생활 질병까지 이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간편보험 업계 최초 유일하게 해지환급 일부 지급형 저해지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표준형이든 미지급형이든 환급금 플러스 보험료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약간 밋밋하고 보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고객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저해지용, 무해지용 10%이 낫지 저해지용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운전자 보험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벌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객이 낸 다음에 보험금 청구에서 사후에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운전자 벌금 선 지급 실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은 법원 판결이 되면 피보험자가 이제 벌금을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삼성화재 측에서 보험금을 줬죠. 하지만 합의금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신계약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가입했던 것도 다 소급 적용이 되니까 4월 26일날 이후는 2021년 선지급형으로 모두 다 이제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가 있다. 뭐 나머지는 재물보 다중이어서 뭐 솔직히 별반 차이가 없어서 삼성화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네. 자 하나손해보험인데요.
하나손해보험도 바뀐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100만원이에요. 제가 5월 중순에 환자복 입고 이게 환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해가지고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만원, 2만원.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하면 통 크게 100만원으로 180일까지 총 1억 8천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100, 일단 중환자실 100만원 가입이 되고 2000, 내허유 60세까지 2000, 유사암 내혈관 허혈소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3000, 내허유 30세까지 일단은 뭐 멜츠와 동일하게 내혈관 허혈소 유사암 진단금이 3000만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자, 6월 11일까지만 중환자지 100만원 플랜이에요. 아무래도 100만원 많은 분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지금 6월 1일이다 보니까 11일 거의 2주 남았어요. 네, 신에게는 아직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중환자실 100만원 플랜. 그래서 보험료는 2만원인데 아 보험왕님 중환자실 과연 입원할 일 있나요? 네 맞아요. 입원할 일 요즘에 많이 있고요. 뭐 뇌사상태나 정말 크게 다쳤을 경우 물론 크게 안 다치면 솔직히 중환자실 의미가 없겠지만 중환자실 하루에 입원하면 요즘에 30만원 나와요. 근데 실비로 물론 적용이 되지만 비급여 부분도 많이 있고요. 뭐 주사치료나 아니면 건강보험 국내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자 부담금으로 아무래도 많은 가족분들이 좀 병원비에 대해서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환자실 입원일당 100만원짜리 있으면 정말 뿌듯하게 아무래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60세 이후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 60세 전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100만원 중환자실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30세부터 남성 뭐 60세까지 거의 18,000원. 근데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보험료가 비싸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입원 확률이 높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4,000원 정도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6월에는 내허유예요. 자 유병자도 333 일단은 2,000만원까지 유사암 내혈관 활성 다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한아림 종합 표준체도 60세까지 222. 자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은 30세까지죠. 어른이 보험이 내혈관 허혈성 이제 유사암 진단금이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수술비도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어서 매회 반복적으로 눈 레이저 60인의 좌우 양쪽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보장이 안 돼요. 그 차두리 운전자예요. 가족 동승자 부담이 5인까지 각각 보장이 되고 자부상 합산 70만원까지 그 심혈관 외에 부정맥 심부전증 심근병증 심장염증 신장질환도 이제 보장이 가능하고요. 가입 당시 요율 무심사.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가입하면 90세 100세 하면 보험료 비싸잖아요. 55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2분의 1로 반토막하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55세서부터 아 나는 더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뭐 가입할 때 당시 뭐 0세나 1세 가입 당시로 특약이 보험료가 산출이 돼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0세까지 내어유 2천만원 이건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325, 335 이거는 거의 유병자 보험 뭐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4종에서 129종 1개월만 지나도 1개월 플러스 3개월 224종에 대해서도 경증 질환에 대해서 고지만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부정맥, 심부정, 대동맥 협착증 이 완벽케어 플랜이 진단부터 수술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한아름 수술비도요 업셀링에서 1종부터 5종까지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121대 질병 수술비도 이 모든 게 가져가는 게 모아서 남성 20세 28,000원 30세 34,000원 40세 43,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여성분들도 26,000원 32,000원 38,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하나와 타사 종수두비 비교해드리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보험료가 크게 틀리다 보니까 수술 같은 경우 하나나 A사, B사, C사, D사, E사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한화에서는 제왕절개, 체충격파, 그리고 요실금, 그리고 치액 이런 게 모두 다 보장이 받을 수 있다. 자 대장용종이나 아니면 제왕절개, 그 자궁근조, 유방 섬유선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치액 근본수술, 백내자 위용종, 난소낭종, 요실금, 수술비, 제왕절개 이런 게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부상도 최고 어깨에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부상위로금 그리고 6주 미만 스쿨존도 최고 1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상해의 간병인 일당 피부치 합산해서 1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상해 1종부터 5종까지
자부당도 합산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통 크기에요. 자, 55대 전환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0세부터 90세나 100세라면 보험료가 10만원쯤 나오는데 55세 만기로 끊으면 보험료가 4-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때 이후에 계약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1세부터 30세까지 어른이 보험이 아무래도 333 플랜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유산, 뇌혈관, 허혈성, 암진단금 333 플랜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129조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유병자 보험이 확대가 됐다. 네, 이거 말고는 솔직히 뭐 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손해보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 6월달에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 4, 50분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좀 많이 지치고 솔직히 힘드실 거예요. 이제 상품 딱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보험왕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험설계사분들은 제 이런 내용 보고 아무래도 판매하려면 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식지를 보고 좀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달에 아, 나는 손해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건강보험, 통합보험, 유병자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단돈 10원이라도 아끼고 좀 좋은 상품을 가입을 원한다. 그러시면 제 6월 소식지 보시고 비록 1시간 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팩트 있는 부분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 하면 어린이보험, 현대해상 하면 태아보험, 현대하면 333 유병자보험이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부터 태아까지 그리고 신담보가 400만 고객이 만족하는 구댕구, 큐, 선천성, 특히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지급, 그리고 심혈관, 부정맥, 심부전증이 탑재가 되고 뇌혈관 원투,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단 30일 이내 출생진단, 그 특정 고위험 산모질환, 그리고 항암치료, 그리고 어린이 감염병 진단, 뭐 로타바이러스 아니면은 뭐 아토피 진단 여러 가지가 탑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의 1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2대 진단금, 그 심뇌혈관 수술비, 1종부터 5종, 123대 수술비가 종합형으로 탑재가 됐고요. 간편 유병자 보험이죠. 333 보험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아직까지 갤럭시 이거 시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무료로 주고 있으니까 지금 유병자 보험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구댕구 어린이 스타예요. 6월에도 어른이 보험 컨설팅이 최적화됐고요. 신규 5.5% 할인을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현대해상 표준 상품 라인업이에요. 뭐 어린이 보험 Q,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 스타, 그리고 일단은 Q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 때부터 22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 스타는 출생서부터 30세까지, 퍼펙트 플러스는 70세까지, 유하이카 운전자 보험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편한 333 보험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업계 최저 수준 123대, 그리고 심뇌혈관 수술비, 그리고 일반한 진단금이 90일 이후에 질병 입원일단 100% 보장이 역시 되고요. 그리고 고지사항은 3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안 받으면 가입이 되고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128가지의 경증질환 모두 다 인수해주고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관편 플러스 종합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3일 초간편도 다 아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녹내장 위험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96만 명 녹내장인데요. 121만 명 노년 백내장까지. 이 모든 게 현대해상 측에서 지금 수술비, 특히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오십견이죠. 회전근개 파열 정말 많이 들어요. 50대, 60대 되면요. 이런 모든 게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녹내장, 손목터널 증후군이 최대 2천만 원, 손목터널 증후군은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큰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자, 큰돈 드는 고액 수술비까지, 특히 녹내장, 폐혈증, 수막염, 내성마비, 수두증,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진단, 이 모든 게 수술비가 통크게 123대에서 2천만원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상의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대 질환 진단부터 수술까지 완벽하게 보장 범위, 횟수, 감액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보장 범위, 신장, 부정맥, 심부전증이 타산은 안 되지만 오로지 현대상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장 횟수도 심혈관, 뇌혈관, 원투가 모두가 이제 통크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타자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1-2로 나눠져서 1회에서 보장받으면 2가 살아있고요. 2에서 보장받으면 1회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2대 질환 수습이 되어 부전매, 심부전, 심장판마, 감히조과 없이 모두 다 통크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습이 하면 그전에는 DB였어요. 하지만 DB가 지금 위태위태하죠. 왜냐? 지금 현대당이 뒤에 쫓아오고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은 질병수습에서 생명보험 약간을 쓰고 있지만 현대당은 종수습이만 그래요. 하지만 일단 상해 쪽은 DB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이지만 매회 반복적으로 현대상은 매 사고시 매회 수술할 때마다 상해 쪽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는 삽입했어요. 나중에 제거했어요. 한 사고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DB는 그거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현대상은 매회 수술시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해로 인해서 핀 삽입하고 핀 제거했을 때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2대 질환 종합 플랜이에요. 진단, 입원, 수술 이 모든 게 고루 갖춰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심내외과 1, 2, 부정맥 심부전증 그냥 보너스로 드릴게요. 그리고 심내외과 수술, 입원 일단 이런 게 다 모아서 30세 기준으로 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남성 기준으로 40세, 50세가 17,000원, 34,000원, 60세가 67,000원. 여성분은 훨씬 저렴해요. 60세 기준으로 여성이 36,000원. 그리고 50세 기준으로 18,000원이다 보니까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해서 이 모든 걸 드리겠다는 거죠. 자,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현대에서 무해지 10%형이 나오면서 담보 갱신형도 있어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서 29,000원. 타사 같은 경우는 4만원, 5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상이 아주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자, 2대 진단, 수수비도 일단 심내외과 합쳐서 3,000만원까지 비록 갱신형이긴 하지만 가져갈 수가 있다. 유병자 보험은 222. 유사암 2,000, 내외과 헐수 2,000만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게 현대해상에서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3월 달에 간편한 333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업계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2대 질병, 그리고 심내혈관, 납입 면제까지 유병자 보험에서 현재까지도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 123대, 납입 면제, 그리고 가입 연령은 90대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은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한 333 보험이 나오면서 DB손해보험, 그리고 KB손해보험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보험료 경쟁력 1위고요. 원래 30%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파격적인 보험료, 심내외과 수수비가 탑재가 됐고 업계 최대 123대 수수비가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보험료 차이를 자세히 보면요. 정말 타사랑 비교해도 게임도 안 되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5년만 아니면 가입이 다 되고요. 하지만 뭐 현대상은 3년만 지나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6대 질환, 그래서 이 모든 게 가입이 되고 시운 인수 267가지 인수가 되고요. 부정매, 심부정증 수술에 의해서도 보장이 돼요. 타사는 안 됩니다. 그 부가 서비스, 메디케어 서비스, 스마트 밴드를 무료로 이제 증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상이 뭐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빅5죠. KB, DB, 삼성, 메리츠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면서 인수 조건도 좋고 보장안도 좋기 때문에 6월달 한 달만큼은 역시 3월달부터 현대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은 현대상에서도 일단 부정맥이나 심부전증이 탑재가 됐고요. 생명보험 약관도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상 어린이 보험도 정말 독보적으로 현대상에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모성자 담보 뱃속에 때부터 일단 22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임산부를 위해서도 조기 진통 5일씩 입퇴원 두 번씩 보장을 해주고 있고 30주 이상의 조산 1.9kg 출생, 저체중환, 신생아 황달, 인큐베이터, 중환자식 35일간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게 1950만원까지 일단 타사 대비 많은 금액이 돼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100세 만기가 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설계사님 어린이보 30세 만기도 좋나요? 하고 있어요. 네, 보험료가 부담인 고객들에겐 30세 만기로 하고요. 30세 이후에 전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30세 때 보험료를 산출한 게 아니고 가입 시점에서 보험료가 우리 애기가 뭐 2살 때 가입을 했다. 2살 때 보험 특약의 요율을 적용을 해서 30세 때 다시 그 특약으로 갱신해서 일단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좀 유연성 있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 어린이 보험도 스타로 만족할 만한 컨설팅이에요. 부담 덜기. 3년 이상 유지 고객에게는 정말 5.5%의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암 집중, 2대 진단, 그리고 5일 수술비까지 123대, 그리고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종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 모든 게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수두, 대상포진, 급성 편도염, 폐렴, 536가지 경증이란도 모두가 심사 없이 자유 인수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운전자 보험도 지금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와 견주어도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뭐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자부치, 뭐 피부치, 그다음에 부당위로금 모두 다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훈구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훈구과제 하면 김훈구가 아니에요. 아, 응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썰렁하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훈구화제. 훈구화제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수 조건이 좋다. 단점은 보험금이 잘 나올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형회사다 보니까 훈구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매, 신부정,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고 내열과 허혈성,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이 이제 독보적으로 좀 많은 한도에 대해서 가입이 되다 보니까 훈구화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훈구화제 최신 유행이 뭐냐면 부정맥, 신부전증이에요. 이런 게 다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죽상경화증, 진단비, 4대 혈관도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5대 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아, 보호망님, 저는 가족력이 있고 2대 질환 진단비 저 놓고 싶어요. 예전에는 현대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좋고 현대도 좋고 흥국도 좋고 뭐 여러가지 KB손해보험도 지금 탑재가 됐기 때문에 어디 회사를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에 콕 집어서 이제 5대 혈관 진단비를 정말 원하신 분들에게는 죽상경화증, 그 4대의 뭐 혈관 진단비를 원하시고 이제 5월 중순에 일단은 뭐 부정맥이나 신부전증이 탑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훈구화제가 독보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항암 치료도 역시 초강력 암담보 그리고 훈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세기조절, 그 다음에 토로테라피, 그 다음에 항암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항암 양성자 치료, 이 모든 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훈구화제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암보험 명가, 훈구에는 없는 게 없다. 이제 전조증상, 진단비, 치료비, 장기치료,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가입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정말 압도적으로 훈구화제를 적극 추천합니다. 훈구에는 가입한 혈관, 근데 암도 좋은데 혈관까지 게임 오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상경화증, 그 다음에 부정매, 신부전증, 심근경증 이런 게 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훈구화제 정말 보험료 저렴하면서 3대 진단금 정말 통 크게 보장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나 환급률 매우 좋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훈구화제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나중에 납입기한 끝나서라도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77%, 79%다 보니까 타사에서 40%대보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유지하고 그때 해지를 해야 되는 존재 조건하에 지금 예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행다가사 파워 종합보험, 더 플러스 종합보험, 훈구화제 이 모든 게 정말 아주 통크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저번 달, 저저번 달도 내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유형이에요. 유해지, 환급형, 그 다음에 무해지, 5%, 50%, 10% 표준형, 그 다음에 다잔여 할인,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납입 면제, 암, 유사암, 내혈관, 허혈성, 상해, 질병, 후장애 50% 이상이면 모두 다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추천합니다. 훈구화제는 만편은 자녀보험, 아무래도 3대 진단금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이제 555 플랜으로 해서 53 플랜, 그래서 유병자도 그렇고, 암, 내혈관 허혈성, 그다음 333 암, 유사암, 내혈관 허혈성, 아무래도 이 부분도 통크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훈구화제 실속 플러스 암보험이에요. 현재 약복용 중이신가요? 암 무서울 플랜으로 할증도 부담부도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암보험을 원하시면 훈구화제, 생명보험이 요즘에 핫하긴 하지만 비교도 정말 손색 없이 훈구화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유병장수 버티면 낫는다. 버티면 낫긴 하겠죠. 하지만 버티면 나지만 버티면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험에 대해서 두둑히 하나 정도 알찬 보험이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불사조 암진단금이에요. 매년 무한 리필 어깨 체감 암보험, 그리고 재진담 업셀리, 이 모든 게 암보험 하면 훈구, 훈구 가면 암보험이기 때문에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그 다음에 잔여와 이 모든 게 암 진단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 대박.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피부치 200만원인데 타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훈구화제는 뭐 6월달에는 큰 이슈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지금 1시간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ARG 띠링띠링 보험입니다. 자, ARG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치아보험, 보존치료, 임플란트도 물론 통크에 보장이 되지만 누적 한도 보존치료는 400만원, 보존치료는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부분. 또 하나는 크라운이 50만원, 업계 최대 금액이고요. 레진, 인레이, 온레이도 30만원. 원칙적으로는 6월 말, 5월 말날 이제 많은 담보가 삭제가 돼야 되는데 딱 2주간의 ARG 손해보험이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괜히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아서 어저께 ARG 시험장이랑 싸웠는데, 아니 5월 말날 심하했으면 끝내야지 왜 이렇게 또 연장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절판에 대한 꼼수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도적이 아니고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보험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 ARG 올인원 암보험이에요. 신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표적치료, 암 특정, 그 다음에는 뭐 말기 호스피스, 이거는 하나손해보험에서 나왔죠. 6대 기관 양성종양 수술, 위 12장 대장 양성종양, 다양한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 ARG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도 큰 경쟁력이 있고요. ARG 올인원 건강보험, 아무래도 질병수술비가 50세까지 50만원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후로도 뇌혈관 활성진단금이 50만원, 그리고 갑상선 결절, 이런 것도 관여, 비관여 통후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타사에서는 비관여는 담보가 낮지만 ARG 손해보험은 뭐 여러가지가 보장이 좋다. 자, 가입 연령이 확대가 됐어요. 치아보험은 19세 이상 성인만 가입이 되는데요. 이제는 어린이보험하면 지금 현대는 현대상과 라인업만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완전 대박이요. 가입 연령이 확대가 되면서 어린이 치아보험도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세부터 70세까지 어린이보험 통크에 쭉 보장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올인원 암보험에. 그래서 뭐 캐시알라, 그 다음에 뭐 옵티보주, 그 다음에 카트루다주, 이런 게 다 2, 3주 간격으로 표정항암 치료비가 쓰이는데요.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암보험에서 이제 특약이 탑재가 됐다. 그래서 뭐 갑상선암, 표적항암, 위 12장, 짜잘한 특약들이 많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암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자, 암보험, 아 이제 어린이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가입 연령이 1세부터 70세까지 확대가 됐어요. 레진이 24만원 통크게 드릴게요. 인내의 오짐 온레이 30만원 통크게 드릴게요. 크라운 50만원 통크게 드릴게요. 임플란트 100만원 통크게 드릴게요. 물론 임플란트는 유치 빼고 영구치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되지만 거의 6월 9일이 구강 검진의 날이잖아요. 6세부터 영구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구치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뭐 애들을 다치다가 이빨 부러질 수 있고 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통크게 100만원씩 보장이 되니까 어린이보험 드디어 큰 메리트가 있고요. 물론 보험료 매우 저렴하진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3만원대로 가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3만원 유지해도 솔직히 인내의 온내의 크라운 보존치료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통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ARG 치아보험이에요. 레진 24만원, 크라운 50만원. 근데 엘사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라인하죠. 이제 레지 같은 경우는 20만원 되지만 ARG는 24만원, 크라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에치사는 뭐 40만원 되지만 크라운이 너무 적고요. 성보사는 거의 일찌감치 임플란트는 100만원, 그 다음에 보존치료는 20만원 내려갔어요. 하지만 ARG 손해보험은 아직 끝까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연락 주시면 ARG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 거고요. ARG 올인원 건강보험이에요. 88대 질병 수술비, 17대 질병,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게 갑상선 결절 1000만원까지 되는데 좀 한도가 내려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올인원 간편보험, 3개월 이내, 1년 이내 초간편인데 이것만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암진단금, 그 다음에 수술비, 뇌출혈 급성, 아무래도 뇌혈관 뭐 500만원까지 되지만 이거라도 어디에요? 모두 다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유병자 질병수술비 최대 100만원, 3개월 이내, 1년 이내만 아니면 모두 다 초간편도 가입이 되고요. 대장용조 20만원, 습관절 치환술, 담낭 절제, 작은 군종, 무죄반지 통크에 100만원 드릴게요. 보험료 저렴하니까 이 모든 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ARG 손해보험까지 마쳤는데요. 거의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어떠세요? 6월달에도 보험안과 함께 한번
11가지, 11개의 보험회사 꼼꼼히 따져서 가성비 좋으면서 보장안도 좋은 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도 좀 비교가 나겠지만 저 보험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7월 달에 특히 4세대 실손이 출시가 되면서 3세대 실손보험, 실손보험 없는 사람들이 얼른 가입을 해야 되고 기존의 보험료에 대해서 허덕인 분들은 착한 실손보험 전환, 7월 달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암진낙음,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이런 분들 모든 거 원하신 분들에게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11개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책임지고 저 보험왕이 사후 관리 제가 책임지고 제가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